아세요? 지금 천막이 계단이 있습니다. 예. 그거는 이제 외놈이 가고 와서 백순을 가고서 국민에서 요겁니다. 조선군만 예비대로 만들어서 전부 군번 1번부터 훈련을 시킨 자리. 마이크 없어요? 아 예, 감사합니다. 훈련을 시켜서 14연대까지 충전해 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언제 생겼냐? 46년 1월 19일 생겼어요. 대한민국도 먼저 생겼죠.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 지금 그 국방부관 앞에 그 우리 육군회가 크게 옮겨가지고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을 창설했습니다. 그래서 육군이 지금 저 육군이 가면 그 별만 450개 돼요. 나는 별도 아닌데 별한테 문지 죽으라고 말이야. 그때 하다가 백선을 병을 꼭 하라 얘기야. 난 안 한다 그러니까 꼭 제가 하라고 해서 또 육군협회가 또 있습니다. 요, 예, 육군협회에서 또 살아야 또 여기 묶여야 했습니다. 구성 전에 그렇게 잘 아시고 우리 앞으로 여기에는 아까 우리 청년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이때 선거 안 와서는 안 되겠다. 이 동산을 좀 앞으로 내서 하자니까 아마 옛날에 정교자고 내가 싸움을 많이 했어요. 뭐 들어누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내가 못 이겼어. 이때 보이는데 여기다가 이어놨어요. 지금 공사를 하고. 저는 앞에 여기 있었는데 집을 짓고 나니까 안 보여요. 안 보여가지고 그래 이제 그 정교조 저 우리 이제 도장선생님 이야기하니까 우리 뭐 좀 잘 어떻게 해서 해봅시다. 그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한테 하윤수한테 내가 이야기했어요.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좀 이리 한번 보고 학교도 다 시했으니까 이거 좀 해주십시오. 그래도 저 했는데 또 그게 이야기했고 또 여기 국회의원 그 행태한테도 이야기 내놨습니다. 지발이래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생긴 이 조선국방 경비대 빚을 갖다 지금 묻어놓고 되겠냐? 그러니까 아 그건 연구 좀 하시려고 하지 내한테도 보다네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주민들도 좀 이렇게 아 이거 앞으로 좀 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좀 이렇게 앞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시간이 어디까지 오죠?